두 차례 무등록에 따른 시카고 한인 회장 선거가 무산되면서 전직 한인 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원로 회의가 열렸습니다. 자세한 소식 시카고 한인 회에서 전해드립니다. 두 차례 선거 공고에도 불구하고 무후보로 귀결된 제35대 시카고 한인 회장 선거. 결국 선거는 무산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부로 공식 해산됐습니다. 시카고 한인회는 정관구조 2항에 의거해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전직 한인회장들을 초청한 원로중재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오늘 한인회관에서 열린 회의엔 이성배 현 회장과 김종갑, 김창범, 박해달, 서정일, 장영준, 정종화 전 회장 등 총 7명이 참석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선거 무산에 따른 회장 공백과 비용, 향후 선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회장 입허부자가 5만 불을 해야 된다는 그 동탁금 문제는 한 2만 불 선으로 줄이고. 김종갑 전 회장은 재정적 부담이 한인 회장 출마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탁금을 2만 달러로 낮추고 전직 한인 회장 등 인사들이 3년 이상 임기에 재정이사를 맡는 것을 제안했습니다. 한인회 정관을 검토한 정종화 전 회장은 제39조에 근거해 선거 등록금은 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회장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5만 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 반드시 이사회가 그러니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거예요. 5만 불 이하로. 김창범 회장은 입후보 등록에 있어 정회원 추천서의 수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번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데 500명이라는 그 등록하는데 저희 추천서를 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. 서정일 전 회장은 그동안 여러 선거에서 진통이 있었다며 간접선거제를 제안했습니다. 여기서 어떤 간접 선거를 통해서 어떤 위원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. 장영준 전 회장은 한인 2세가 출마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영어권에서 우리가 활동해야지 한인 사회만 우리 집착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해요. 이달 말 현 한인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차후 선거의 향방이 미정된 상황에서 한인 회장의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. 참석자들은 차기 회장 선출까지 회장 직무 대행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현 집행부의 임원 또는 전직 회장이 이를 맡는 방안에 의견을 나눴습니다. 한인회관 공과금, 인건비 등 비용 발생에 박해달 전 회장은 첫 달 비용 4천 달러를 자신이 대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첫 달, 한 달, 4천 불 내가 내게. 참석자들은 현 한인회 임기 후에 발생하는 공적 비용을 전직 회장단이 분담하거나 은행에 예치된 한인회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의논했습니다. 격론 없이 차분하게 진행된 원로중재위원회는 임기 3개월 또는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 직무대행을 두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또한 선거 등록금 2만 달러, 추천인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. 한편 선거 등록금은 이사회를 통해 하향 조정될 수 있지만 정회원 추천인 500명은 선거 시행세칙 구조에 명문화돼 있어 총회 개최 없이는 수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원로중재위원회는 차후 더 확대된 회의를 개최해 직무대행, 한인회 예금, 후보 추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.